이기 선생님은 어떤 책 읽어보셨어요? 이규수 선생님 책을 지금 질문하셨어요? 준호 형한테? 하나씩 대보죠, 하나씩 대보죠. 감성사전. 자, 장애인간. 둘째! 학. 야, 저 형 모른다. 뭐, 저 정도죠. 야, 저 형 몰라. 저 형도 모르네. 오랜만에 책. 책을 읽읍시다. 아, 정말 김용만 씨하고 함께 했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맞아. 오랜만에 책을 고르고 계시는, 마음의 양식을 읽고 계시는. 아, 저 정성훈이. 아, 입이 왜 이렇게 벌써 조금 나오셨어요? 아니, 안 나왔어요. 자, 우리 저 책을 고르고 계신 이곳에 계신 시민 여러분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책을 뺄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이고. 한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또 책을 읽고 계신데. 예. 선생님께서는 책을 좀 자주 읽으시는 편인가요? 아니에요. 예. 예, 오늘 처음 왔습니다. 재밌으시네요. 예. 아, 그래도 책을 저 굉장히 많이 잔뜩 사가시는데. 예. 며칠이면 이 정도면 보실 것 같아요? 아, 책 안 보고요. 네. 지금 손님들이 많이 와서. 네. 굉장히 좀 그, 아, 배운 사람처럼 보인다고. 인테리어용. 아니, 제가 조만간 서점을 하려고요. 아, 예. 예. 책은 무엇이다? 한번 좀 정의를 한번 내려보실까요? 아, 책은 미로다. 예. 여러 가지의 인생의 길도 숨어있기 때문에. 미로요? 미로. 아, 여기 또. 책을 보고 계셔. 안녕하세요. 예, 예. 집에서 보던 양반이시네요. 예, 예. 양반이라니.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여기 저 책을 지금 읽고 계신데. 예. 아, 책은 무엇인가요? 저의 미래, 뭐랄까, 희망 지표죠. 아니, 너무 제가 구수한 제가 책을 읽는다에 용어가 나왔나요? 그게 아니고요. 예, 제가 책 인터뷰를 많이 해서 하는데, 저 뭐랄까가 나오는 순간 벌써. 야, 이게 아, 약간. 초면에 깊이 물어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책은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주시죠. 아, 저의 희망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하루 읽는 책이 나의 미래의 희망의 지표? 지표. 피켓 할 때. 희망의 지표. 예. 그래서 성공하세요. 아, 또 우리 책을 보는 한 분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벌써 아 제가 꿀벌 대소동이라는 영화를 또 더빙한 적이 있는데 아 아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아.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예. 아 지금 저 어떤 책을 보고 계셨는지. 네, 여기 아메리칸 프로틴이요. 프로틴이요? 아메리칸 뭐요? 프로틴.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아, 이런 예. 책. 아, 아까도 저 몇 분에게 한번 여쭤봤는데 책은 무엇이다? 내 삶의 이유이다. 아, 굉장히 멋진 얘기네요. 예. 내 책은 내 삶의 이유. 근데 세 분 얘기가 왜? 이분은 미우고 저분은 지표고 이분은 이유고. 예. 프라이버시가 없네요. 프라이버시. 후량에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후량 자리에서. 아, 저 두 분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또 좀 몇 분을 만나 뵙고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은 좀 많이 화가 나 계신가 봐. 아, 좀다. 아, 지금 책을 좋아하시나요? 저 지금 책 팔러 왔습니다. 아, 예, 예. 아, 좀 많이 좀 속이 좀 상하신 모양.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은 내 인생의 야식이다. 씁쓸하시네요. 아, 밤에 책은 밤에 배고플 때 먹거든요. 내 인생의 야식이다. 밤에 배고플 때 먹거든요. 예, 일단 어, 두 분도 또 책을 읽고 계신데. 어, 예. 책은 좀 많이 읽으시나요? I'm sir. Only speak English. Yeah. Yeah? I'm sir. Only speak English. 어, 미국에서 왔어요? Yeah. 저기 죄송한데 미국에서 왔어요를 알아들었잖아요. 아, 예? 아니 미국에서 왔는데 yes 알아듣는 얘기 아니에요. 이생 Oh my God. 자 지금 테이프 깔고. 아 왜 우측에서 준비한 얘기하는데? 테이프 깔고. 제가 먼저 한번 물어봤어요. 영어로 준비했단 말이에요. 아니 테이프 깔고. 자기 마음대로 방송 다 해요. 테이프죠. 잠깐만 있어 다시. 등장 인물이 한 1,000명 정도 되나 봐 나는. 아, 미치겠어. 와, 너무 많아. 카페. 아, 여기 졸려. 아, 책 보니까 그런가? 형 뭘 봤다고요? 형 우리한테 지금 책 보라고 했잖아요. 이상하게 하필 여기가 산소가 부족하네. 형이 다 마셔서 그래. 아, 난 여기 있어요. 와. 아, 씨, 너무 어려워. 야,
야, 명수 형은 야, 지금 원고지 다섯 장을 넘겨서 지금 몇 장이었어? 야, 이 형은 지금 막 술술 써내려가. 항상 저런 거 제일 먼저 해. 책이란 무엇이라고? 아, 뭐, 마음의 양식이잖아요. 너무 좀 진부한 표현 같은데, 다른 표현. 그게 진부한 게 가장 좋은 대답 아닌가요? 책이란 일상의 탈출구요? 일상에서 탈출한 건 뭐 기억이 있나요? 제일 좋은 대답. 큰일 났다. 저 그런 기억 없는데요. 조용 뭐 하냐? 조용 뭐 해? 카페 봐야 되냐? 아니, 카페 사장님이세요? 아니, 스태프들이 재밌으려고 지금 주말 부터 노시는 거예요, 지금? 예. 네. 독보감에 가장 기대되는 멤버는 뭐였나요? 하시죠, 하시. 야, 너. 그 지난번에 그 너무 그 두꺼운 책. 아메리칸 저기 정영도 씨도 잘 쓰셨는데요? 아, 예. 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 멤버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 엄청 하네요. 좋아하는 작가.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차라리 저 독후감 쓸게요. 저 지금 뭐 테스트 하는 겁니까? 이회수 선생님이요. 이회수 선생님 어떤 책 읽어보셨어요? 이회수 선생님 책을 지금 질문하셨어요? 준호 형한테? 하나씩 대보죠. 하나씩 대보죠. 감성사전. 자, 장애인간. 들깨! 하악! 야, 저형 모르겠다. 뭐, 저 정도죠. 야, 저형 몰라. 이 정도 정도. 20대들에게 네. 꼭 한번 읽어보라 추천해주고 싶은 책 있으시죠? 하, 엄마처럼 하! 그거 진짜 있어? 어. 어머님이 낸 거야? 추천서로 썼어. 하 엄마처럼 하 했죠 형님. 네. 하 엄마처럼 하. 읽고 싶은 책 있어요? 뭐 베스트셀러나 이렇게 나오는 것. 읽고 싶은 책. 정준하 장가가기 40일 대작전. 한 번만 장가에게 그럼 진짜. 나 이제 그만할 건데? 이번에 할 건데? 토치에서 내가 장가 얘기할 건데? 나 형 그만할 거야. 나 이제는 안 할 건데? 내가 할 건데? 나 다시는 안 할 건데? 절대 안 할 건데? 하나한테 넘겨줄 건데? 야, 니네가 그거 얘기하면 저 나는 장가라고 확실히 바로 말할 건데? 도와줄 장과, 장과. 니네 도와 장구. 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장구. 야, 도와주려고. 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17년, 18년 전에 읽었던 로버트 제임스 윌러라는 그 작가의 메디슨카우 대다리. 그게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네. 그런 사랑을 나도 나중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 중년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불륜이지만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불륜입니다. 예.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소나기의 그 동화 같은 그런 얘기를 중년에 꽃 피우는 그런 건데 불륜은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시면 이 그 여자 주인공 프란체스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그 책에 나오거든요. 예. 꼭 한번. 예. 불륜인데 아름다움에 찬탄? 예.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가 이제 이어져요. 근데 이 책은 그런 나쁜 봤어. 아니에요. 봤지 너 메디슨 카우티의 다리. 사랑과 전쟁. 형도 왜 이러세요? 그거하고 다른 거야. 얼마나 아름다우면 영화로도 만들어졌겠습니까? 자. 저 좀 책이 좀 두꺼웠습니다. 유재석 씨 무슨 책이죠? 춘추 전국 이야기입니다. 춘추 전국 이야기. 춘추 전국. 예? 위초고 시대 얘기한 거죠? 아니요, 춘추 전국 시대 얘기예요. 그때가 위초고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예요. 위초고도 위초고인데 이게 춘추 전국 얘기거든요. 아니, 위초고 시대냐고요? 아니, 춘추 전국 이야기라고. 아니, 위초고 시대. 아니, 저는 위초고 시대를 읽은 게 아니고 저 춘추 전국 네, 시대를 읽은 거예요. 그거 하나 떡 부러지게 아는 사람이니까. 해보세요. 해보세요. 알았어요. 춘추 전국 이야기. 예. 글쓴이 유재석.
솔직히 이 책을 고를 때만 해도 내가 과연 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아, 좋다. 하는 의문이 들었다. 아, 가만 있어. 쟤 또 책. 그러나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 난 그때 왜 조금 더 얇은 책을 고르지 않았을까? 아, 그리고 한 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 책 영향이 나온다는데. 아니, 뭔 소리예요? 아, 이거 꼼꼼히 쓴 거예요. 아, 알았어, 알았어, 제목 이만큼 쓴 거예요. 내 얘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빠져들다 보니까 이게 금방 아니, 느껴진 거지. 아니, 지금 자책이고 한 달. 아니에요. 원래 평가를 내가 이렇게 내리니까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후회도 잠시. 난 이 책의 첫 장을 펴는 순간 마치 채 속으로 빨려들듯 내 몸속 하나하나의 세포와 DNA들이 책의 내용이 순식간에 빨아들이고 있어. 약간 야한 영화에 나오는 대사. 무슨 소리야. 이게 왜 야한 영화에 나와요. 야설. 야설의 이름 표현이 나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이코패스 아니야? 여러분들이 쓰... 아니 사이코패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야한 책에 나온 건데. 짧은 시간 이 책을 정독하지 못하고 거의 수박 겉핥기 수준으로 읽고 있는 글이긴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감동이란 나의 세포. 뭐야? 이거 산책이야. 아,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나는 정말 이 책을 읽고 내 몸속에 세포가 하나 숨쉬듯이 같은 공간에서 지금 계속 갑자기 세포 하나하나가 무인수천의 멀쩡한처럼 재밌는데 재밌는데 하면서 그 느낌을 받아적은 거야. 아니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나의 모공 하나하나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며 평생 가슴에 간직할 기억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아쉽지만 이 정황 뭐 벌써 아쉬워요? 아직 관중 한 번도 안 나왔어. 아니 앉아봐요. 아니 들어봐요. 아니 춘추 전공 이야기는 안 나와요. 나오지 왜? 세포랑 전공 얘기만 하잖아요. 지금 나오지 마무리잖아요. 나오지. 독후감이나 책을 읽고 나서 나의 감정을 여기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아쉽지만 이 장황한 글에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해요. 뭐야? 아니 첫 인사인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빨리 열고 오지. 아니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한정된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읽고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양 맞추기 급급한 들어보세요. 신협한, 예. 정말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책은 마음의 양식인데 허기진 배는 채워도 허기진 마음은 이런저런 핑계로 채우지 않았던 나를 반성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아 지금 봐요. 책 두께로 한 페이지. 세포로 두 페이지. 너무 했어. 껍데기만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에 예. 누가 나온지는 한 명도 안 나오고. 그러면 저는 이거 다 써요. 써야 돼요 지금. 이거 다 써야 돼요. 한 명이라도 나와야지. 한 명. 누구나 그렇지. 난 이걸 다섯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오 하이도 왔다. 오. 사실 아, 이 독후감에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기대하는 게 하에 저 지금 저 책을 어떻게 읽고 저걸 야 저걸 다섯 장으로 어떻게 옮기냐 너.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읽고 설의 마을 하동훈 몇 장 읽고라고 써야지. 나의 만만 보고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와 벌써 한 줄이다. 한 줄. 저걸로 저걸로 이름으로 와, 한 줄이야. 한 줄이야. 처음 이 책을 골랐을 땐 이런 내용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책장은 술술 넘어갔다. 아, 술 먹었네. 와, 뭐야? 이걸 펴놓고 술 먹은 거야. 와, 진짜 술술 넘어갔다. 또 한 줄 올려놓고.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또 한 줄이야.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한 번 더 읽은 거예요? 또 쓴 거예요? 네, 한 번 더. 두 번 썼어요. 야, 글로 이름으로 지금 세 줄이야. 감동적이었어. 그는 1904년 4월 22일부터 1967년 2월 18일로 생을 마감했다. 오.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슬펐을까? 안 그래도 바쁜 분이라 자주 못 만나고 그랬을 텐데 아우 참 외롭게 가신 분이라 마음이 안 좋았다. 뭐야? 저게 독후감이야? 내가 생각집이야? 생각집이야? 돌아가셔서 춘추 전국 이야기에 대해서 문제 한번 드릴게요. 야 빨리 재밌게 가야 돼. 자 혁명의 터전을 닦은 문왕 때 탄생한 사자성어로 살얼음 위를 걷듯이 항상 조심하고 살핀다라는 사자성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살얼음. 아, 살얼음 위를 걷는다. 그렇죠. 빈들어요. 자, 사자성어 네 글자입니다. 시작하는 첫. 사자성어니까 네 글자. 네 글자입니다. 살금살금 아니잖아요, 그죠? 응? 살금살금 아니죠. 앞 글자 하나만 해줘요. 앞 글자 하나만 주세요. 이거는 제가 제 권한. 대신 앞 글자 하나만 주세요. 아, 안 돼요, 이거. 앞 글자 하나. 아, 맞히는데 이거 말하면 맞지. 아니. 이거 너무 쉬워. 하트드 펠 받으면. 똑같은 게 두 개씩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짝패. 예. 또이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뭐냐면 세빙. 뭔 소리야? 멋진 게 찐. 뭔 소리야? 그럼 세 번째 글자 하나 드릴게요. 예, 예. 앞자 하나 주세요. 제가 얘기하면 어려워서 몰라요. 아니, 그 얘기하면 맞춘다고요. 바로 알아요. 나도 알아요.
멈추지 마. 내가 진짜. 가운데서 지금 얘기하면 좀 해줘 봐. 아니 애원해봐 그거. 앞 글자 하나만. 정청문님 내가 만약 정청문님 얼굴을 봐서 한 번만 주세요. 앞 글자 하나만. 힌트 드릴게요. 예. 네, 앞 글자. 충재. 어? 아 충재. 박시오. 박. 박이에요? 박빙. 어? 충재. 힌트를 정확하게 주셔야지 그렇게 주시면은 경제가 뭐야? 어렵다 앞 글자 하나인데 충전을 좀 뭐야 전진인지 전단지 박인지 뭐, 뭐야 전진이잖아 전진 예. 이게 다 줬어요 다 줬어요 박세 박으로 시작해요? 아 전진이 전진을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전 전이 앞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지 전 오 잠만요 전전긍긍 사 전전긍긍 사 오 전전긍긍 맞는 것 같아 쟤네가 아까 또 아, 그럼 맞다. 죽을 자식 있다는 얘기야. 죽을 자식 있다는 맞아, 얘기야. 개조 쉬운데. 야. 개조 쉬운데. 야! 와! 아, 이게 뭐야? 아, 이런 아니, 오토매틱이 있나? 왜? 와, 아, 자동. 아, 그 답을 그렇게 알려주셔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안 보고 그냥 전시 있어가지고 전전 거죠. 파이팅 한번 합시다. 파이팅 한번. 파이팅 파이팅. 줄을 빠빠뽀뽀뽀 한 마요 형. 까먹었어. 파이팅 한번 할까요? 그게 뭔지 아프다. 그게 뭔지 까먹었어. 각자 파이팅 한번 시작해볼까요? 줄을 빠빠뽀뽀. 줄을 빠빠뽀뽀. 줄을 빠빠뽀뽀. 자, 정현근 씨. 네. 자, 금성의 한 줄 책에서 영어 문제 나갑니다. 예, 좋습니다. 야, 저 책에 영어가 있었어? 네. What do you see when you turn can right? 뭐라고요? 아, 읽었잖아요. 읽었잖아요. What do you can you see? What do you see when you turn and the right? I can't tell you but I know it's mine. 이 말씀을 하신 분들은 누굴까요? 하신 분들이에요? 몰라요. 하신 분들이 아니라 분들인지 분인진. 야, 정확한 문제를 내줘 봐. 천천히 한번 해주세요. What do you see when you turn and the What right? What do you see? 그거 한번 얘기하면 알아. 아, 발음 너무 후지잖아요. 정확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치라. 정확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치라서, 그치라서. What do you see when you turn and the right? What do you see when you turn and the right? 자기, 자기는 의지가 아닌데. 잡아, 잡아. 야, 내, 야 저, 안 돼, 안 돼, 안 돼. 답이 나와 있어. 너 잘 읽는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답이 나와 있어, 여기서. 준하 형은 다 안 돼. 다 안 돼, 안 돼. 아, 형 보면 안 돼. 내가 왜 안 돼? 안 돼. 가만 좀. 아유, 형, 왜, 형, 왜 이래? 만나볼게, 그게. 일단 뭐야? I can? 불이 꺼지면 당신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아, 왜 하면 안 돼? 불을 왜 하면 안 되지? 지금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걸 읽어주면 야, 이거까지 해도 몰라. 어렵다. 야, 박식한 나도 모르겠다. 불이 꺼지면? 당신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네? 적어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적어드릴게요. 아, 여기 지금 적었어요. 아, 그래? 그 책이 있었다고 이런 내용이? 그 책이 있었다고 이런 내용이? 네. 우리가 아는 익숙한 분입니까? 이거 좀 생소한 분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좀 생소한 분인가요? 생소한 분인가요? 이상해요. 아, 이상해져요. 비틀즈다. 이상해져요. 비틀즈다. 비틀즈. 비틀즈! 비틀즈! 이게 뭐냐고! 그래 형이네요. 잘못했으니까. 내가 왜 이거 어차피 내 돈인데 내가 낸 건데. 아, 또 내야지 형 때문에. 안 받아 들어가서 가 인마. 인마. 가 만천까지 인마. 가 인마 빨리. 만천가지고. 아유 뭐. 주라 여기 보자 쓰지 마. 아니 저기. 와 무슨 지금 이렇게. 아 진짜 이상해. 뭐 이거 뭐 이거. 너희는 조두목만 저기 반대에 그랬으면 밥 원수야. 정신. 아 무슨 다 싸워 집에 사는 사람이. 잘한다 정정군. 아유. 맛있다. 때문에 상승 곡선을 타게 됐다. 정답. 예.
쩌리짱. 그렇죠. 쩌리짱입니다. 그렇다면 예, 당신에게 무한도전이란 20년 같이 탄 와이프 같은 느낌. 아, 운명 같은 여자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마냥 좋은 것보다 아닌데 헤어지지고. 아, 지금 드시는 거예요? 읽으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잘하셨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끄럽적인 감정을 하고 제가 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재미를 주잖아요. 재미잖아요. 정주영 회장은 일을 시원찮게 하는 부하 직원을 보면 이렇게 꾸짖었다고 한다. 끝까지 해봤어? 해봤어? 아닙니다. 정답! 빈대보다 못한. 그러니까 요렇게라고 했죠. 그쵸. 이런 빈대만도 못한 놈, 최선의 빈대보다 나은 인간으로 살자. 전 여기까지 하고 이분이. 자, 아니 뭐야? 단계별로 올라가는 문제. 문제를 언제까지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제 하나 문제 합니다. 끝나갈 때 나대 가는데 이거 진짜 안 쓸 겁니다. 하나만 씁시다. 하나만 씁시다. 문제 나갑니다. 아. 호치키스는 예. 호치키스 스탬플러 그죠? 네. 오 아시네요. 스탬플러 스탬플러 아시네요. 정답 스탬플러. 예. 자 문제 나갑니다. 진짜 문제 나갑니다. 예. 스탬플러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예? 야 넌 누구냐? 아니 문제 나가요 잠깐만요. 주머니요. 자 문제 나갑니다. 예. 그렇다면 호치키스는 어디서 유래된 이름일까요? 스탬플러 만든 사람. 스탬플러 만든 사람. 그 정답! 그 정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아, 나 둘이 같이 못 정했어! 정답이에요. 자, 이게 뭐 이게 잡았어. 어, 김은통!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와도 돼요? 아니. 학연 지원, 아까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도 이 친구는. 이력서? 예. 예. 느려. 빨리 움직여야지. 아이고. 어유 사진 다 찍어. 길성준. 자기소개 한번 해봐요. 그래요, 예. 길성준 씨. 네. 안녕하십니까. 무한상사의 새로운 길이 되고 싶은 실크로드 길성준입니다. 새로운 길. 옛말에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막은 영어로 뭐예요, 사막? 사막은 오아시스는 영어로 뭐예요? 오아시스요. 오아시스. 사막은? 사막은? 세맥. 하이브리드. 조금만 좀 이제 감명 있게 읽었던 책 하나만 얘기해봐요. 돈키호테입니다. 어? 네. 돈키호테 저자가 누구죠? 네? 저자. 그 여근이는 아는데요. 김경식. 여근이? 여근이. 여근이. 죄송합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야, 역근이. 야, 역근이 오랜만인데요. 오랜만 됐어 아닙니까? 역근이.